올해 유독 잦은 비로 과수 농가가 울상입니다. 냉해 피해와 잦은 비로 사과꽃이 수정이 안 되면서 낙과 현상으로 생산량이 30% 정도 줄었는데요. 이제 장마철 집중호우까지 이어져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지는 늘어지고 채 성장하지도 못한 사과들이 바닥에 나뒹굽니다. 지난 주말부터 내린 비와 강한 바람에 떨어진 겁니다. 지난 4월 냉해로 인해 생산량이 30% 정도 감소한 데다 낙과 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집중호우 등 기상 악화는 생육 성장의 걸림돌입니다. 장마가 길모래 해서 사과가 낙하가 많이 되어지고 사과 이 작황이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이 태풍이 온다 하면 우리 농가로서는 상당한 그런 피해가 오지 않겠나 하는 것을 많이 염려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농가 피해를 막기 위해선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침수 우려가 있는 가수원은 배수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주변 풀이나 흙을 제거하고 경사지의 경우 부직포 등으로 땅 표면을 덮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고온다습한 장마철엔 각종 병해충 확산이 빨라 방제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사전에 병해충 약제를 뿌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약제를 뿌린 후 6시간 이내에 비가 왔다면 비가 그친 뒤 다시 농약을 살포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재해에 대한 대비는 재해 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간혹 보면 그 폭우 시에 물컵으로 나가고 하시는데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명사고가 나지 않도록 농민들은 폭우 시나 태풍 시에는 외출을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풍과 집중호우가 잦은 시기, 기상이변 등으로 기후 예측이 어려운 만큼 배수로 관리와 병해충 예방 등 철저한 대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